원술. 주먹치기. 손가락을 차례로 말아 쥐고 모지로 인지와 중지를 힘주어 당깁니다. 목표를 향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다다라야 하며 허리와 하복부를 갑자기 틀고 목표에 닿는 순간 하복부에 힘을 줍니다. 역수도 쳐내기. 수도에서 모지를 당겨 손바닥 쪽으로 바짝 붙이고 인지와 모지의 모서리로 공격합니다. 허리와 하복부를 갑자기 틀면서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권 쳐올리고 절권 쳐내리기. 기합은 머디카며 각권을 쳐올리고 패하며 절권으로 쳐내립니다. 머디 패 패. 중지권 지르기. 정권에서 중지가 뾰족히 나오도록 모지로 중지의 제2관절을 밀어냅니다. 좌수를 펴서 앞으로 내밀었다 당기면서 허리를 틀어 반동으로 쭉 뻗으면서 지릅니다. 주로 늑골, 인중, 명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수 지르기. 수도에서 중지와 약지를 약간 구부리고 중지와 약지의 끝부분을 사용합니다. 좌수를 내밀었다가 당기면서 허리를 틀어 직선으로 쭉 뻗습니다. 눈, 목, 명치 부위나 눈, 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지끝 찌르기. 정권에서 인지와 중지를 펴 모지로 무명지를 누르면서 손끝에 힘을 모아 사용합니다. 주로 양쪽 눈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지끝 찍기. 다섯 손가락 끝에 힘을 모아 사용하고 혹은 새가 모이를 쪼아 먹는 듯하며 사용합니다. 좌수를 내어 밀었다 당기면서 빠른 속도로 손을 뿌리듯 하면서 안면 혹은 명치를 공격합니다. 호구치기.
네 손가락을 모으고 모지를 벌려서 반달 혹은 호랑이가 입을 벌려 놓은 모양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결 후 윗목, 턱 등을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팔꿈치 쳐올리기. 팔을 안으로 바짝 구부려서 생기는 돌출부를 사용합니다. 턱과 명치를 공격하는데 반원을 그리면서 위로 쳐올립니다. 팔꿈치 쳐돌리기. 짧은 공격이지만 파괴력이 매우 강하며 상하 좌우 가까이 있는 목표는 무엇이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측방치기. 옆에 있는 상대를 몸을 돌리지 않고 바로 공격합니다. 팔꿈치 후방치기. 뒤에 있는 상대를 몸의 중심을 함께 이동하면서 체중을 실어 공격합니다. 망치권 내려치기. 소지로부터 나선형으로 말아쥐고 인지와 모지를 둥글게 하면서 소지의 힘을 모아 수도 부위를 단단하게 합니다. 준비 자세에서 웃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높이 올렸다 목표를 향해 힘껏 내려칩니다. 상대의 이마, 쇄골, 관자놀이, 발목 등 주로 강한 부분을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도 내려치기. 수도에 힘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손가락 끝을 약간 안으로 구부리고 모지의 제2관절을 힘있게 구부립니다. 손목과 새끼손가락의 제1관절 부위를 사용하며 바람소리가 날 정도로 빠르게 내려칩니다. 목동맥, 옆구리, 관자놀이, 인중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역수도 쳐들이기. 수도에서 모지를 장심 쪽으로 당겨 붙이고 인지와 모지의 모서리를 사용합니다. 준비 자세에서 우수를 뒤로 쭉 편 다음 목표를 향해 원을 그리면서 후려칩니다. 팔꿈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표에 닿는 순간 손목과 팔꿈치에 힘을 주며 약간 구부러지도록 당기면서 칩니다. 각권 쳐내리기. 쥔 주먹에 등쪽 인지와 중지의 첫 관절 끝부분 돌출 부위를 사용합니다.
우수를 왼쪽 옆구리에 대었다가 오른발이 한 발 나가면서 반원을 그리며 빠르게 공격합니다. 주로 안면, 옆구리, 가슴, 인중에 공격합니다. 목표에 닿는 순간 빠르게 끊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식 족술 기본. 뒤꿈치 차올리기. 오른발을 들고 무릎과 무릎이 스치듯 하면서 곧게 위로 차올립니다.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어깨에 닿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빠르게 올렸다가 곧게 펴서 내리십시오. 앞차기. 시선은 목표를 주시하고 무릎을 이쪽으로 해서 뒷발을 끌어올립니다. 목표를 향해 반동을 주어 차며 가격 부위는 압축이고 상대의 무릎, 복부, 안면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끊어차기와 그냥차기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뒤꿈치 차기. 차는 요령은 앞차기와 같이 무릎을 접어 올리고 목표를 향해서 반동을 주어 찹니다. 가격 부위는 뒤축이고 무릎, 복부, 안면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옆차기. 굽은 동작으로 연습하며 연결 동작으로 이루어지면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차기 기술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구부렸다가 빠르게 뻗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적도로 무릎, 옆구리, 안면을 가격합니다. 가격 부위에서 끊어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차고 나서 무릎을 가슴까지 다시 접어야 합니다. 옆차기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는 다리를 가슴까지 접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입니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옆차기의 응용 동작입니다. 상대가 주먹으로 공격해 올 때 오른손으로 막으며 오른발을 접어 상대의 옆구리를 가격합니다. 찍어차기. 이 동작은 안면이나 목같이 부드러운 곳은 발끝으로 차고 옆구리, 복부, 허벅지 등은 발등이나 정강이 또는 앞쪽으로 가격합니다. 이 발차기는 무릎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목표를 향해 쭉 뻗으면서 재빨리 접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무릎을 올리고 차고 접습니다. 이 발차기를 유력적으로 단련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발차기는 처음에는 매우 조용하게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에 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십시오.
다음은 상대방이 주먹으로 공격해 올 때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발을 접어 상대의 복부를 가격합니다. 조끼 지르기. 먼저 발을 옆으로 세워서 관수 지르기와 같이 발끝으로 상대의 오금, 명치, 목을 찔러 찹니다. 목표를 향해서 엉덩이를 깊숙이 집어넣고 재빨리 차고 당깁니다. 차는 속도보다 당기는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안다리 차기. 이 발차기는 약간 상대방을 감싸듯이 차고 또는 원을 그리듯이 하며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부위는 엄지 발가락에서부터 뒤꿈치 부분까지입니다. 바깥다리 차기는 안다리 차기와 반대되는 형태입니다. 큰 원을 그리며 동작하기도 하고 가격 부위는 족도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다리 차기와 바깥다리 차기의 응용 동작입니다. 상대가 주먹으로 공격해 올 때 왼손으로 잡으면서 안다리로 안면을 후려치며 또 상대의 주먹 공격을 오른손으로 잡으면서 바깥다리로 안면을 가격하기도 합니다. 뒤꿈치 차내리기 혹은 도끼 차기라고도 합니다. 바깥다리 차기와 같이 반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차올리고 자르듯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동작에 주의하십시오. 상대방이 못 보는 뒤쪽에서 시작해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발바닥이나 뒤꿈치로 가격하는 것입니다. 뒤꿈치 차내기. 발가락을 당기고 뒤꿈치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촉대뼈나 무릎을 가격합니다. 무릎을 접었다 힘있게 뻗어 차는 것에 유의해 보십시오. 발등차기. 발등으로 상대방의 허벅지나 복부, 안면 등을 비스듬히 빗겨찹니다. 발에 힘을 빼고 왼쪽으로 올려서 상대방의 오른쪽을 공격합니다. 빨리 차고 접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안달이 차넣기. 발을 접었다가 가격하고자 하는 부분을 발 뒤꿈치로 곧게 뻗으면서 차십시오. 목표는 주로 상대방의 무릎 및 촉대뼈를 차고 때로는 턱을 차올릴 수도 있습니다. 뒤꿈치 차들이기. 오른발에 힘을 빼고 바깥쪽으로 높이 올린 다음 45도 사선으로 차고 안으로 들입니다. 발가락을 당겨서 뒤꿈치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대퇴부를 공격하고 옆구리, 무릎 등도 가격할 수 있습니다. 족도 낮게 차돌리기. 족도를 세워서 뒤꿈치 쪽 부분으로 상대방의 촉대뼈나 무릎을 원을 그리며 힘있게 스치면서 돌려찹니다. 뒤차기. 이 발차기는 두 단계로 연습합니다. 앞발을 160도 정도 회전시키며 어깨와 허리를 동시에 틀어주고 어깨 너머로 목표를 주시하면서 곧바로 찹니다. 그 다음 다리를 접고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매우 파괴적인 발차기입니다. 무릎차기. 짧은 공격이지만 파괴력이 매우 강하며 허벅지, 옆구리, 안면 등 가까이 있는 목표는 무엇이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찰 수도 있고 어깨를 잡고 가슴을 차며 복부나 낭심을 공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족술이기도 합니다. 복식 족술. 조끼 지르고 찍어차기. 조끼를 지르면 상대의 방어는 아래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찍어차기로 안면을 가격합니다. 상대를 혼란시킴으로써 계획된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빠르게 찬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하단 상단 옆차기. 하단을 공격하여 상대의 방어가 아래로 쏠리게 하고 상단을 옆차기로 가격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두 곳을 공격함으로 방어를 불가하게 만듭니다. 하단을 차고 빨리 빼는 반동으로 상단에 가격하는 것에 주의해 보십시오. 족도 낮게 차돌리고 뒤꿈치 차돌리기. 상대의 무릎이나 족대뼈를 차돌리고 뒤꿈치로 안면을 차돌립니다. 무릎을 약간 접었다 반동으로 상단을 차십시오. 이것은 상대의 방어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끼 지르고 띄어 찍어 차기. 좌적으로 조끼 지르고 우적으로 띄어서 안면을 찍어 찹니다. 이때 좌족이 지면에 닿기 전에 우적으로 찍어 차야만 합니다. 훌륭한 상대자와 함께 이 기술을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안다리 차놓고 뛰어 옆차기. 왼발로 안다리 차놓고 오른쪽 발로 뛰면서 옆차기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상대를 안다리로 차 넣고 물러서는 상대를 옆차기로 가격을 합니다. 겨루기에서 많이 사용되므로 부지런히 연습하십시오. 전진 앞차기. 공격 자세에서 뒷다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오른발로 앞차기를 합니다. 민첩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오른발로 뛰면서 가격하며 왼발은 상대와의 거리를 조정합니다. 전진 발차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 때문에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겨루기에서 많이 사용되므로 유연성과 민첩성 훈련에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전진 찍어차기. 왼발로 거리를 조정하고 찍어차기를 합니다. 빠른 공격을 위해 뛰면서 찹니다. 뛰면서 다리를 접어서 차고 또 빼는 동작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겨루기에서 많이 사용되므로 훌륭한 상대자와 함께 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전진 옆차기. 왼발은 X자 모양으로 나아가고 옆차기로 가격합니다. 뒤는 반동으로 힘있게 하고 다리를 가슴까지 구부렸다가 빠르게 뻗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정면을 감추고 접근하는 것이므로 접근이 유리하고 공격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멀리 있는 상대를 공격하는 데 적합하며 파괴력 또한 강력합니다. 제자리 뛰어 옆차기. 제자리에서 뛰고 무릎을 접고 또 차는 세 가지 동작이 일치해야 합니다. 왼발이 지면에 닿기 전에 모든 동작이 완료되도록 연습하십시오. 제자리 뛰어 찍어차기. 뛰어 옆차기와 마찬가지로 뛰고 접고 차는 동작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순간적인 거리 조정이 중요합니다. 안다리 차고 돌아 안다리 차기. 안다리 차고 발을 디디면서 뛰어돌아 다시 안다리로 찹니다. 뛰어 도는 반동을 이용해서 안다리로 차십시오. 옆차고 돌아 옆차기. 왼발을 전방에 돌려딛고 허리를 틀어서 오른발로 다시 옆차기를 합니다. 정면 공격보다 몸을 회전시켜 가격함으로 공격이 빠르고 강하며 정면을 상대에게 감출 수 있습니다. 복식 발차기의 생명은 상대의 방어를 혼란시킨다는 것입니다. 옆차고 안다리 차고 뛰어 옆차기. 옆차고 물러서는 상대에게 안다리를 차면서 방어를 흐트러뜨리고 순간적으로 뛰면서 옆차기를 합니다. 동작과 동작 사이는 유연하면서도 매우 민첩해야 하며 상대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우 옆차기. 옆차고 다른 쪽의 상대를 다시 찹니다. 양쪽 상대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리를 순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끼 지르고 뛰어 뒤차기.
정면의 상대를 조끼로 차고 뒤쪽의 상대를 뒤차기를 합니다. 조끼 지르고 뒤쪽으로 거리를 조정하면서 힘있게 찹니다. 오른발에 힘을 주어 뛰면서 반동으로 뒤차기를 합니다. 정권 지르고 뒤차기. 왼팔을 뻗으며 오른 주먹을 당기고 왼발이 나아가며 오른발을 접고 주먹과 발을 동시에 치고 찹니다. 거리 조정과 손과 발을 동시에 치고 차는 순발력이 요구됩니다. 김한식 옆차고 각권 내려치기. 왼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치고 또 손뼉을 치고 당황하는 상대를 옆차고 이어서 각권으로 내려칩니다. 손뼉치기로 상대를 기만하여 혼란과 방심을 틈타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조끼 지르고 앉아 돌아차기. 조끼 지르고 상대의 공격을 제지시키고 다시 재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혹은 조끼 지르기를 실패했거나 상대가 다시 공격해 올 때 앉아 돌려찹니다. 조끼 지르고 빨리 당겨야 하며 당겨진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다시 뒤돌아차기를 합니다. 이 족술은 매우 빨리 연결돼야 합니다. 앉아 앞돌려 차고 뒤돌아 차기. 앉으며 앞돌려 차고 그대로 회전하면서 뒤돌아 찹니다. 마치 팽이가 돌아가듯 계속 돌면서 하단을 공격합니다. 정강이로 상대의 장단지를 가격하고 계속 돌면서 뒷다리에 장단지를 돌려찹니다. 일단 이 족술에 걸려들면 상대는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옆차고 뒤돌아차기. 옆차고 앞쪽에 내디디며 뒤돌아찹니다. 옆차고 다리를 접고 또 내려놓을 때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왼발의 위치 선정은 다음 동작을 위한 중심 잡기, 거리 조정, 차는 발의 세기에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안다리 차고 돌아 옆차고 뛰어 앉아 돌아차기. 안다리 차고 물러서는 상대를 돌아 옆차고 다시 뛰어 들어가면서 앉아서 돌아차기를 합니다. 상단, 중단, 하단을 차례로 공격하므로 상대와의 거리 또 방어 자세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찍어 차고 돌아 옆차고 뛰어 돌아차기. 찍어 차고 물러서는 상대를 돌아 옆차고 이어서 뛰어 들면서 뒤돌아차기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차고 접고 디디면서 신속하게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족술. 뒤돌아차기. 한 발 나오면서 자세를 바꾸고 고개를 돌려 목표를 확인하고 허리를 틀면서 후려칩니다. 360도 회전하여 공격하는 방법인데 다른 발차기와 틀려서 상대가 방어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공격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스텝이 바르지 않으면 중심을 잃게 되고 완벽한 발차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자리 뛰어 돌아차기. 회전이 짧은 반면 공격이 신속하고 중심 잡기가 용이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앉아 돌아차기. 한 발 나오며 돌아앉고 손을 짚어 중심을 잡고 돌려찹니다. 고개를 돌려 목표를 확인하고 허리를 틀면서 힘있게 후려차십시오. 이 족술은 매우 위력적이며 한 번 가격당하면 상대는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앉아 앞 돌려차기. 한 발 앞으로 내밀면서 양수로 상단을 방어하고 비스듬히 엎드리며 손을 짚어 중심을 잡습니다. 정강이나 발목으로 상대의 장단지를 앞 돌려찹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공격이 용이합니다.
중단 돌아차기. 제자리에서 상대의 공격을 피하거나 그대로 돌아찹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임이 없이 직접 공격이 용이하고 회전이 크기 때문에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목표물 차기. 빠르고 정확한 공격을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힘의 균형과 유연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습하십시오. 다음은 앉아 돌아차기입니다. 마치 팽이가 빙글빙글 돌아가듯 연속해서 돌아찹니다. 돌아차고 제자리 뛰어 돌아차기. 돌아차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먼저 상체가 빨리 회전하고 하체가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차고 앉아 돌려차고 뛰어 돌아차기. 이것은 연속차기인데 돌아차기가 완벽할 때 힘들지 않게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발 모아 차올리기. 뛰어 올라 두 발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올려찹니다. 두 발 모아 옆차기. 왼발로 뛰어 올라 두 발을 합쳐서 동시에 굽혔다 뻗으면서 가격합니다. 두 발 모아 찍어 차기. 뛰어 올라 두 무릎을 오므렸다가 목표 가까이에서 뻗으면서 가격합니다. 두 발 벌려 차 올리기. 뛰어 올라 양발을 벌려서 단번에 두 개의 목표를 찹니다. 두 발 모로 벌려차기. 일명 가위발차기라고도 합니다. 뛰어올라 상체를 모로 틀면서 좌우 양쪽을 동시에 찹니다.
어?